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히트 넘버와 로트 넘버, 배치 넘버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히트 넘버와 관련된 내용은 아스맥 섹션 2 파트 C 5.01을 기준으로 구성된 용접봉 관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접봉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우선 베슬이라는 용기에 합금원소 원료들을 정해진 비율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골고루 섞이도록 혼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잘 혼합된 합금원소 원료들은 퍼네스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해된 금속은 용광로 밖으로 뽑아내죠. 이때 1회에 혼합된 합금원소들을 용광로 안으로 한 번에 다 부은 후 한 번에 모두 뽑아낼 수도 있고 몇 번에 나누어서 넣은 후 여러 번에 걸쳐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금은 용접봉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공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치라는 것은 하나의 혼합 용기에서 1회에 혼합된 합금원소 성분들의 양을 의미해요. 여기서 드라이 배치와 웻배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드라이 배치는 건식 혼합제를 의미하며 웻배치는 건식 혼합제에 액상 결합제를 넣고 섞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히트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1회의 용해로 전부 얻어진 재료나 혹은 하나의 배치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연속 용해 뒤에 얻어진 재료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로트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가공된 것을 분류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치 넘버라는 것은 합금원소 원재료들을 베셀 용기에 넣고 섞어서 용광로로 내보내기를 반복할 때 몇 번째로 섞은 것인지의 혼합 순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히트 넘버라는 것은 쉽게 용광로에서 추출된 시간이 동일한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입고된 배관의 균열이 잘 발생된다면 원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 배관의 히트 넘버를 조사한 후 동일한 시간대에 생산된, 즉 출생 시간이 동일한 재료들이 사용된 LBO나 TE, 레듀서 등을 모두 회수하는 것입니다. 왜 히트 넘버가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로트 넘버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추출된 이후에 무게나 크기 등을 기준으로 나눈 출생 시간 이후의 하위 분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배치 넘버, 히트 넘버, 로트 넘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